안녕하세요. 이정은 6프로입니다. 오늘은 스틸헤드 XR과 함께 우드 티샷 공략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우드 티샷을 편하게 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먼저 살짝 왼쪽으로 도그레긴 홀에서는 티를 높게 꽂으시는 게 좋아요. 높게 꽂으시고 티를 높게 꽂으면 드로우 구질이 굉장히 편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스윙을 하실 때 살짝 머리 위치가 공보다 살짝 뒤에서 맞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시면 드로우가 훨씬 잘 나실 거예요. 그리고 우측으로 살짝 도그레긴 페이드 구질이 필요한 상황일 때는 티를 살짝 낮게 꽂으시고 다운블로의 느낌으로 공 위치보다 머리가 살짝 앞에 있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시면 페이드 구질이 나오면서 살짝 티샷 하시기가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네, 지금 방법대로 하시면 우드 티샷 할 때 굉장히 편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참 쉽죠?